일단 양념장. 양념장. 새콤달콤한 그 양념장이 중요합니다. 간장. 간장. 다진 마늘. 네. 생강즙. 네, 생강즙.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고추장. 쫄면은 먹으면 입에 침이 팍 나와요. 새콤달콤해가지고. 아, 식초를 있잖아. 기존에 네. 있는 시중에 있는 식초도 좋은데. 식초가 중요하죠. 탱자 식초 아세요? 탱자. 예, 네, 귤도 아닌 것이 조그만 탱자 있어요. 탱자. 탱자. 명인한테 내가 배워왔어요. 탱자로 식초를 만들더라고요. 유자도 아~ 아니야. 탱자. 탱자. 상큼한 맛이 나요. 상큼하게. 상큼하게. 오, 맛있을 것 같은데. 상큼하게. 식초. 좀 가볍게. 냉면 비빔 냉면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 집이 어디서 알싸하고 한 맛이 날까 했더니 양념이 아니라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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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죠. 네, 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이 깻잎이. 썰어드릴까요? 예. 그러면은 깻잎이 그 향이 화해. 어, 너무 좋다. 한 향. 자연으로 그러니까 화학 조미료 안 넣고. 그리고 연겨자. 어, 연겨자. 예, 이거 내가 배웠어요. 연겨자까지. 예. 아, 쫄면인데 연겨자. 겨자. 아, 겨자를 넣어요. 연겨자. 블라인더에 가라고. 쉐이키 쉐이키. 붐 쉐이키. 어, 이렇게 곱게. 어, 윤기가 난다. 아, 윤기가 나죠. 예. 어, 요거는 쫄면은 누구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소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소스가. 이건 저는 콩나물을. 콩나물. 물기 없이 배웠어요, 제가. 오. 물기 없이 이렇게 그냥 올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콩나물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삭아삭하게. 콩나물 물 안 넣고 쌈네? 안 넣어요. 오. 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콩나물이 물이 나와서. 쪄지는 거군요. 왜 그러냐면 수분기 빠져서 맛이 빠질까 봐 야. 그냥 약한 불로 그냥 찌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조심해. 됐죠. 오. 오, 뭐야, 다 익었어, 심지어. 물 안 넣어도. 물 안 넣고. 아, 물 안 넣어요? 약한 불로. 물기가 콩나물 안에 있어. 그러면 아삭아삭해. 그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오이를 넣을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아주 찬물에 빨아줘요, 한 번. 아, 탱글탱글하게. 1분 30초. 1분 30초. 시간 재주세요. 1분 30초. 꽤 오래 삶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 1분 30초. 생각보다 짧아요. 저는 쫄면에 이것만 넣을게요. 쫄면에 콩나물. 콩나물만? 응. 그렇지, 요렇게만 비벼도 아. 아, 그렇지. 손으로 비벼야 돼요. 아, 쫄면이 분식하면 최고네. 쫄면 좋죠. 쫄면. 다른 거 다 안 넣어서 콩나물만 딱 넣었어요. 야, 지금 이게 특제 네. 소스잖아요. 특제 네. 소스죠. 응. 뭐 이제 뭐 또 하시나요? 어, 뭐 또 있다. 고창인가? 이거 뭐예요? 차돌박. 차돌박이요? 쫄면에? 차돌박. 아하! 제가 고급화 시킨다고 그랬잖아. 차돌박이를 여기다. 야, 이거 싸먹게. 아, 싸먹게. 아, 무조건 올리겠다. 야, 여기 아주 그냥 부스터를 걸어버리네요. 야. 어떡해. 살짝 뿌리고. 참기름 말고, 이게 포인트네요. 트러플 오일 요즘 워낙 좋아하니까. 예. 쫄면에 트러플 오일. 트러플 오일을 살짝. 살짝. 예. 살짝 향만 싹 올리게. 오. 야, 이거 우리가 알던 쫄면이 아닌데요. 네. 너무 새로운데요. 우리가 알, 네. 아까 얘기했던 분식의 요리인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어. 업데이트. 오, 진짜 새롭다. 쫄면만 먹으면 또 섭섭하니까 고기만 먹으면 섭섭하니까 제가 짜잔. 어, 이거 뭐예요? 납작만두. 공수한 거예요. 납작 납작만두. 그래. 그러니까 두꺼운 만두 써먹어도 좋은데 입이 커지니까 납작만두 살짝만. 어어. 맛있겠다. 반칙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만두는 반칙이야. 에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뭔가 완벽한 상품이 딱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 진짜? 세트로. 아, 아,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이거. 어, 비주얼 괜찮아. 비주얼 괜찮아. 아, 갑자기 먹어요. 아, 갑자기 먹어요. 아, 얘기를 하고 드셔야지. 와, 야, 저 진짜 맛있겠다. 그냥 드시는데 스케일이 왜 이렇게 커 보여? 아유, 갑자기 먹어. 오, 이 형님도 잘 드시네요. 잘 드세요. 아니, 승우 아빠가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잘 진짜 맛있게 드신다. 맛있게. 야, 얘랑 같이 이렇게 합쳐지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짭짤 만들어요. 싸 먹을 수도 있고. 아, 만드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너무 잘. 쫄면의 고급화. 우리 봐, 너무 맛있었나 보다. 입에 다 묻었네. 피부도 먹었어. 맛있는 건 피부에 안 보여요. 아, 호흡이 야, 너무 좋습니다. 이 특제 소스 야, 진짜 궁금하다. 만만치 않다. 최종 요리. 와, 새로운데요, 되게? 네. 이영자 씨의 메뉴, 궁중 쫄면 입장합니다. 지금 방금 경복궁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궁중 쫄면. 네.
이영자님이 얘기한 게 분식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고 싶다. 비주얼 미쳤구나. 사진 찍습니다. 그 쫄면의 매콤 새콤한 맛에 기본에 충실했고요. 그래서 차돌배기의 그 부드러움에서 그 같이 한번 싸먹고, 그리고 납작만두라고 대구의 명물이죠. 아, 만두에 납작만두에 비주얼 꼭 보여드리고 싶다. 우와. 아, 진짜 맛있네. 아, 저희 납작만두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트러플 오일을 살짝 올렸어요. 왜냐면, 예, 좀 거칠까봐 좀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비주얼이. 여기다 트러플 오일을 살짝. 소스 탐나네. 셰프님들이 놀랬어요, 지금. 콩나물의 식감을 좀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삭아삭함이 예.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늘 고3 같아요, 이 자리 있으면. 아니, 약간 누나 거기 가면 긴장을 해요. 긴장하면 네, 좀 거칠까봐 좀 부드러운 기회에서. 아, 너무 떨리겠다. 자, 이제 이영자님의 궁중 쫄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셰프님, 어떻게 드셨습니까? 정말 양념. 이거는 누구나 안 좋아할 수 없는 맛이에요. 쫄면의 삼합? 여기 납작만두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차돌박이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요. 만약에 왕이 쫄면을 드실 일이 있었으면 이 쫄면을 드셨을 것 같아요. 왕의 쫄면이다. 원래 예전에 궁에서는 각 지역에서 좋은 진상품들을 받아서 음식을 차려냈었던 게 이제 궁중 음식의 기원이기도 하거든요. 프랑스에서 트러플 오일이 오고요. 그다음에 저기 멀찌감치에서 탱자 식초가 올라오고요. 아주 잘 어우러진 한 그릇이 나온 것 같아서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분식 메뉴에 있어서는 강력한 두 분이 붙었습니다. 강대강입니다. 강대.